F4의 막강 리더 구준표, 영화 속 어린왕자 윤지호, F4 공식 카스럼 소희정, 귀여운 카리스마 송우빈, F4의 사랑스러운 여인 금잔디. 다섯 명의 주인공과 함께 2009년 최고의 드라마로 떠오른 꽃보다 남자. 그 137일간의 숨가쁜 기록을 전격 공개한다. 커밍소! 2009년 10월 20일 설레이는 첫 리딩에 들어간 꽃보다 남자의 전 출연진. 고준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꽃보다 연습! 완벽한 캐릭터로 변신하기 위한 배우들의 독특한 연습도 계속해야 한다. 2008년 11월 5일 드디어 첫 촬영. 높은 기대와 다짐 속에 촬영은 진행되어 본격 럭셔리 달콤 로맨스를 만들기 위해 2008년 12월 배우들은 마카오로 떠났다. 그리고 모든 준비는 끝났다. 너! 드디어 첫 선을 보인 드라마 꽃보다 남자. F4! 이래 첫 방송 시청률 14.3%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 나 그린트야. 배를 높을수록 지성은 인기 있습니다. 각종 헤라지는 분 예능 프로그램 출연섭의 1승. 고맙습니다. 꽃보다 남자의 관심은 폭발적인 상태다. 꽃남이 뜨면 바로 인산인해가 되는 촬영 장소. 그렇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다. 아니라 다를까 촬영 중 주인공의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 꽃남 주인공들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최근에 꽃보다 남자의 홍일정 금잔디마저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이것은 구혜선의 대형원화. 저는 아침에 같이 지방에서 촬영을 하고요. 올라오는 길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저희 매니저 형이 발견을 해서 같이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구혜선의 사고 소식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에 도착한 F4 멤버. 구혜선 씨는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아직 충분한 안정이 필요한 상태. 제가 이제 기부스를 풀고 실밥을 풀리자마자 거의 혜선 씨가 사고가 나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리 쪽을 다쳐서 촬영하는데 많은 지장은 없었는데 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얼굴 쪽을 다쳐서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촬영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몸 생각해서 푹 쉬었으면 좋겠고요. 몸만, 오로지 몸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드라마 내용도 내용이지만 또 저희 출연하는 배우들이 또 건강하게 잘 촬영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금방 쉬고 나면 금방 건강 복귀해서 열심히 또 촬영에 임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높은 인기만큼이나 바람 잘 날 없는 꽃보다 남자. 앞으로는 즐거운 소식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꽃보다 남자 드라마를 기대하셨을 텐데 저희가 등장해서 정말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극중의 금잔디 역을 맡고 있는 구혜선 양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촬영이 지연되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꽃보다 남자 F4 스페셜을 마련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F4와 함께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해서 쭉 공개해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행히 네. 구혜선 양이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이 복귀를 곧 하고요. 예.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17회가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소개해드리죠? 네, F4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와우! 오! 진짜 예. 윤지우 씨, 어서 오십시오. 홍혜정 씨, 소희정 씨. 어우,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죠, 요즘에. 예, 요새 거의 예. 이제 하루에 이제 그때 실마다 틀린데 많이 잘 때는 그래도 한 뭐 두세 시간, 세네 시간 잘 때도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잘 때가 두세 시간? 어머, 어떡해. 그럼 못 잘 때는요?
못 잘 때는 뭐 이렇게 밤새 찍고 바로 또 이제 첫 신을 찍을 때도 있고요. 한두 시간 잘 때도 있고요. 많이 지치셨네요. 괜찮으시죠, 김범 씨? 또 많이 얼굴에 네. 헬쓱해지셨는데.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 현중 씨도 네. 많이 야였어요, 좀. 네, 드라마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몸이 살이 많이 빠졌는데. 다이어트도 되고 좋은 면도 좀 있긴 하네요. 네. 뭐 굳이 좋다고는 할 순 없지만 네. 네, 근데 다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5kg, 6kg씩은 다 빠지신 것 같아요. 스태프들도? 네. 네. 우리 준희 씨도 뭐 네. 건강은 괜찮으시죠? 준희 씨 왜 말문이 막히죠? 아니 너무 잘생겨서 내가 얘기를 잘못했어. 라스는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 정말 모든 여성분들의 로망이잖아요. 네. 직접 뵈니까 정말 이렇게 쉽게 말을 못 드리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화면으로만 뵐 때는 네. 뭐 남자가 멋있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그랬는데 직접 만나니까 압도되네요. 어쩜 이렇게 꽃미남 때만 모았을까요? 그동안 제 스스로를 아저씨포라고 했던 게 되게 부끄럽습니다. 아포. 근데 드라마가 인기가 정말 많아졌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직접 그 인기를 좀 실감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우리 준표님은 어떠세요? 1, 2회 나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체감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이제 3, 4회 야외 촬영을 나가면서 정말 엄청나게 불어난 그런 팬분들로 인해서 이제 그때부터 많은 좀 체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창원으로 촬영을 내려갔었는데 정말 한 2, 3천 명 분들의 팬이 모여가지고 와우. 그 밖에 씬을 못 찍어서요. 제가 그날 마지막 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밤 11시면 끝나는 거였는데 새벽 5시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조금 그렇죠. 팬분들이 가실 때까지. 새벽 5시면 많이 지치시거든요. 팬분들도 좀 이렇게 가는 분도 계시니까. 가는 척 도망을 도망 갔다가 네, 그러니까 모든 스태프들이 철수하는 척 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정도예요. 네,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촬영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또 한 번씩 사고를 겪으셨죠? 네, 발가락 쪽이 좀 많이 찢어져서 봉합 수술했는데 이제는 네 괜찮아요. 구혜선 씨 문병도 다녀오셨던데 어떻게 상태가 좀 어땠던가? 다행히도 어제 갔을 때는 붓기가 좀 많이 가라앉아서 그래서 근데 아직은 여기 수술을 해서 그런 실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 쪽에? 예. 그래서 그것을 제거할 때까지는 좀 안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슬슬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 촬영장 이야기. 그동안 혹시 놓친 분들이 있으셔서 꽃보다 남자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간, 있을 수 있죠. 인기가 올라가면서 중간부터 본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회부터 16회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명 꽃보다 로맨스. 친절하게 쿵닥쿵닥 가슴이 뛰는 러브라인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럭셔리 명문 신화고에 입학한 잡초 서민 금잔디. 금잔디 화이팅! 세탁이 왔어요. 세탁. 하지만 학교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다. 그만두지 못해? 시간 또 왜 모질 아파. 뭐? 네가 대신할 테니 밥도 내려 해주자. 야! 뭐야 너? 또 떴어. 2학년 B반 금잔디 F4 레드카드 당첨. 왜 아까부터 실실거린 거 있냐? 지금쯤 아마 뚜껑 제대로 열렸을 거다. 누가? 준표는 어느새 잔디의 당당한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아무래도 나한테 완전 꽂힌 거 같아. 뭐?